2017 KB 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4라운드 4경기입니다.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출격에 몰렸고요. 마지막 하나 둘. 자, 지금 셋. 한 수씩 두어졌죠? 네. 여기를 띄어드니까 1로 붙이고 그러니까 또 1로 붙였어요. 네. 쪽의 사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아, 여기는 뭐 백이 늘면은 네. 일단 자체로만 보면은 끊어서 흙이 이렇게 뒤로 돌리면 때려야죠. 뭐 이제 자체만 보면 이어서 자체로 죽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뭐 있으니까 흙도 이렇게만 해놓고 뭐 여기를 연결하거나 이렇게 해야겠죠.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박종훈 선수는 이렇게 돌려는 게 아니고 늘면은요. 하나, 이쪽을 끼워서 둘. 뭐 셋. 있던가 또는 패로 넷. 받아서 다섯, 이걸 굴복을 시키면 여덟, 이제 아홉. 잡으러 갈 때 편하잖아요. 네. 네, 돌이 두텁기 때문에 이 진행이 더 나아 보이고요. 아, 지금 이었나요? 이렇게 되면은 흙이 여기를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거의 바로 둬야 되는데요. 이걸 둘 수가 있나요? 이젤은 위험해 보이는데요. 마지막 하나, 조망을 치우면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박종훈 선수가 출입기를 멈추고 화장실을 다녀옵니다. 얼마 전에 또 바둑리그에서 상당히 재밌었던 일이 있었죠. 그 변상희 선수가 이제 바둑을 네. 두다가 심하게 이제 갑자기 복통이 와가지고 네. 심판에게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. 그렇습니다. 이게 규정이 마지막 초이기의 경우에는 한 번을 갈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, 또 그런 일은 또 저도 처음 봤습니다. 당시에는 경고 한번 받고 다녀오는 걸로 했죠. 네, 그렇죠. 자, 지금 이게 어떻게 되니까 백이 여기서 지금 뭐 이승준 선수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리 둘 필요도 없고요. 생각을 다 할 겁니다. 차단을 하면 여기 일단 젖혀서 일단 이거는 백이 생각 안 하고 있을 거예요. 손을 빼는 걸 무조건 볼 거고요. 넘어가면 다음에 이제 끊어지거나 이어야 되죠.